시중 가상자산 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의 필수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 단속 중간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. 발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의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21곳이며 이 가운데 업비트는 이달 2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. 나머지 42곳 가운데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은 됐지만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